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편. 이번 영상에서는 보조금 나오면 줄게 사건 2019-293098 판례를 판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쭉 있는데 나중에 이 설명 다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원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해고 노동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상고를 했죠. 그리고 피고는 강북 문화원, 그러니까 사용자입니다. 결론은 파기 환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는 졌는데, 상고에서, 승소한 거죠. 이제 요즘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인데,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임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임금. 특히 이제 조건이냐, 불확정 기간이냐. 적용 법령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민사의 경우에는 사적 조치이기 때문에 적용 법령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의사 해석만 해도 되는데 형사는 반드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형 법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건, 그러니까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강행법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사건, 그러니까 노동사건은 적용법령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강행법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법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의 한정에서 무효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어느 부분이 그 법의 강행규정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이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적용되는 거죠. 43조에 보면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매월 12분의 1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는 그러니까 강북문화원은 강북부로부터 원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인건비가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 7월경에 보조금 교부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피고 원장이 2015년 10월경에 원고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걸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온다. 강북구청과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지금은 당장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통비 또는 국장 활동비 명령으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2015년 10월부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17년 7월까지 매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250만 원은 지급을 못 합니다. 결국 이 보조금은 새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임금 합의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이 나오면 이게 나오면이라는 이 말이 조건인지 여부가 됩니다. 원심은 끝내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받고 끝내 보조금이 안 나왔고 그 보조금이 나온지 안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가 주장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임금을 그러니까 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나오면 준다는 말이 안 나오면 안 주겠다는 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 이 사건의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무국장의 전임자가 3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장의 밑에 직원인 과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 315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국장은 100만 원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조금이 나오면 밀린 걸 주겠다는 말이긴 하지만 안 나오면 안 주겠다는 말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불확정 기한의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거죠.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월 1회 이상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월 월 1회씩 지급하는 걸로 정해지고, 다만 이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유효합니다. 결국은 250만 원을 체불임금,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급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소규모 기업에서 뭐뭐 하면 뭐뭐 줄게, 뭐뭐 하면 뭐뭐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걸 안 되면 안 주겠다는 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주겠다는 뜻까지 아니면 무효가 될수 있고, 무효가 되면 모두 지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파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의뢰인이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불확정 기한인지 조건인지를 봐야 되고, 불확정 기한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고, 조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안 주겠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거죠. 이 사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실무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